양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논. 승기신 연줄기를 베는 작업이 한창인데. 그런 아빠의 곁에서 일을 돕는 은주 씨. 자신의 키보다 훨씬 큰 연줄기를 한 무더기씩 번쩍 드러나른다. 자르면은 여기에 이 하얀 진액이 나오거든요. 이게 그 사람의 조탁하는 사포린 그 성분이 많이 들어있답니다 여기에. 그래서 이거를 사람이 묻어 좋은 기인데 이제 닭한테 주면 얼마나 더 좋을까. 오로지 닭에게 먹이기 위해 연을 키우는 승기 씨. 농사 비용에 인건비까지 더하면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다.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아빠 고집이 있으시니까. 그리고 또 닭들도 좋아하니까 하는 것 같아요. 발이 푹푹 빠지는 논에서 제 몸 하나 가누기도 쉽지 않은 은주 씨. 생존해보자 하는 일이 조금은 힘겨운데 닭을 키우기 위해 귀농했다가 아빠의 못 말리는 열정 때문에 생각지도 않았던 연 농사까지 짓게 된 딸은 승기 씨의 닭 사랑이 가끔은 버겁다. 지금 닭들 다 사료 먹어서 배부른데 이 정도 주면 뭐 너무 많이 주는 거지. 아 너무 욕심부리는 것 같은데. 여기. 투덜거리는 딸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아빠 승기 씨. 딸이 힘에 부쳐 그러는 건가 싶은데. 아이 줘라. 자, 나 일로 나올게. 나 잘 올리게. 딸이 마음이 쓰여 결국 일거리를 다른 인부에게 넘긴 아빠. 하지만 은주 씨는 아빠 보란 듯 더욱 악착같이 연줄기를 나른다. 기왕제사 선택한 농부의 길, 일꾼 한 사람의 몫을 오롯이 해내고 싶은 것이다. 그렇게 트럭 한가득 연을 채운 부녀. 원래 저거에 반에 반만 해도 충분히 먹는데 아빠는 더 주고 싶어가지고. 닭에게 좋은 것이라면 뭐든 아낌없이 퍼주는 아빠. 넘치는 마음을 싣고 양계장으로 향하는데 도착하자마자 갓 배운 연을 닭들이 먹기 좋도록 분쇄하는 아빠 승기 씨. 기왕 고생스레 농사를 지어 수확해온 연잎. 은주 씨 또한 닭들이 맛있게 먹어주길 바라는 마음인데 익숙한 듯 줄줄이 뒤따라 들어오는 닭들. 연잎을 듬뿍듬뿍 나눠주는데 차가운 성질이 있는 연은 땅구멍이 없어 체온이 높은 닭들이 여름철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다. 풍족한 연잎 덕에 사이좋게 별식을 즐기는 녀석들. 할 때는 하기 싫은데 또 잘 먹으면 또 아 이게 맞다 싶어. 잘 먹으면 기분 좋아요. 잘 먹고 아이도 잘 낳고 하면